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화감독 이원석입니다. 제가 영화감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창의력은 영화 얘기가 아닌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고 창의력은 용기에서 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요. 알게 모르게. 뭐 아침에 올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늦었을 때 상사한테 어떤 핑계를 댈까? 그리고 저녁 시간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와. 어떤 핑계로 가지 말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뭐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창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벌써. 근데 막상 창의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뭔가 되게 그 천재적인 사람들, 스티브 잡 형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쉬운 거거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뭐예요? 생각? 또 다른 분들? 상상? 내가 무슨 생각했는데 누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면 뭔가 막 새로운 거? 그쵸? 뭐 같아요? 뭐예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도도 들도 아닌 옛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걸 섞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트럼프 카드 아시죠? 그 트럼프 말고요. 이 카드. 카드를 우리가 섞어요. 이 섞는 과정이 창의적인 창작의 크리에이티브 액트라고 그래요. 창작의 발상. 그리고 그 조합이 그 카드가 거기에 나온 카드가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너무 쉽죠?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This is pineapple. This is pen. Pineapple pen.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전혀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폴 벨러라는 사람이 이분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즐겨요. 자, 어떻게 즐길까요? 내일부터 우리 실실 웃고 다닐까요? 회의 가갖고 상무님 보면서 실실 웃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전 제 남들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남들이 실수하고 뭐 하면은 괜찮아. It's cool. 왜? 되게 쿨해 보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잘 못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괴롭히고 바보, 병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죄송해요. 어떻게 그럼 이러다 뭐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쌀자루였어요. 회사 가면은 가만 앉아 있었어요. 쌀자루처럼.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 얘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리고 항상 남들 아이디어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TV 강연 보면은 창의적인 분들이 나와서 창의는 자유야, 즐겨! 이럴 때마다 화났어요. 왜? 어떻게 즐길 줄 뭘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즐겨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롤랜 영이라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광고계의 지드라곤이에요. 그렇게 외모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천재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첫 수업에 거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거울을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면서 학생들한테 들이대면서 너 모습을 보면서 너의 이미지가 뭔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막상 거울을 들이대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이미지에 내 이미지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셀프 이미지예요. 셀프 이미지가 뭐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상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성격이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거울을 보고 강동원이다, 강동원이다, 강동원이다 하면은 강동원처럼은 안 돼요. 절대. 제가 해봐서 알아요. 되게 단순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찾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창의적인 거예요.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자기를 못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창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쫙 밀려와요. 그리고 막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누가 생각했을 거야? 그죠? 아니면 꼭 얄미운 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어디서 나왔어? 죽여버리고 싶죠? 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한 건데 누가 벌써 했겠지. 과연 그럴까요? 되게 어색하죠, 이런 거. 자, 여러분들 머그컵 아시죠? 머그컵. 에? 저게 머그컵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손잡이 달려있는 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1940년도에 머그컵의 특허가 84개였어요. 1940년도에 벌써 84개의 다른 머그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에다가 철조망 보이시죠? 철조망은 특허가 1200개가 넘어요. 우리 요리책, 요리학원, 우리 서점에 가면 요리책, 아까 김PD님 말씀하신 영어책 정말 많아요. 그죠?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보면은 특히 로맨틱 코미디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있어요. 포스터 보면 다 알잖아요. 이 둘이 사랑할 거라는 거. 뭐 이들이 죽일 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서 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하나가 아니에요. 정답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true and false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요새 안마 의자 되게 핫하죠. 안마 의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했어요. 일주일을 줬어요. 꼭 죽이는 아이디어 하나씩 갖고 와. 정말 일주일이 딱 지나고 학생들이 왔는데 정말 허접한 아이디어만 가져왔어요. 다 비슷비슷한 거. 왜? 다들 그 하나만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너무 짜증나서 이 학생들한테 야,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2시간 줄 테니까 니네 그냥 생각나는 거 5개, 6개는 만들어봐. 했더니 정말 어메이징한 아이디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반응이 되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학교나 회사에서 수백 번, 수십 번 까였어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아니야.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Fear, 두려움. 와, 나 이 단어 되게 좋아요. 두려움. 왜 두려움?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캐릭터를 만들 때 두려움을 만들어줘요.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되게 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감정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뭐 이런 거? 항상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잘 나가는 골퍼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첫날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거진 막 세계적인 레코드를 세울 정도로 정말 잘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탑 25에서 밀려나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학생이 있어요.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 지금처럼.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 외웠는데 다 하얘졌어요. 근데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잘 칠 수 있을까? 나 오늘 진짜 잘 쳤는데 내일 잘 쳐야 되는데 내가 잘 칠 수 있을까? 또 조명 밖으로 나왔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시험을 너무 잘 봐, 그 학생은 내가 시험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볼 수 있을까? 자기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까 얘기했죠. 셀프 이미지.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분이 지하철 밑에 떨어지셨는데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들었어요. 나 지금 그 얘기하면 막 울컥해요. 그거 보면 그 영상 너무.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걸 들었을까요? 살려야 한다,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몸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슈퍼파워가 나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분이 허리 다쳐요, 허리 다쳐, 허리 세우고 해요 다. 자, 허리 다쳐, 허리. 자, 무릎 조심하시고 하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강연자가 있어요. 토니 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내게 너무 무거운 그녀인가? 네. 네, 그 영화 보면은 잭 블랙한테 마술 걸어요. 누가 키 큰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대요.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배웠다가 그거를 이제 강연자가 된 거예요. 프로페셔널 강연자가 돼갖고 지금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뇌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답을 주고 그 답 때문에 답에 의해서 몸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20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아직 더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내 자신한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나 왜 이렇게 돼지 같고 맨날 살만 찔까? 라고 물어보면 뇌가 나한테 답을 보여줘요. 매일 술 먹고 매일 운동 안 하고 늦게 자고 야 치킨 너무 많이 먹어요. 이런 생각을 저한테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겠죠?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돼요? 깔아앉겠죠? 자,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와, 나 되게 뚱뚱해. 근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뇌가 보여주겠죠. 운동 열심히 하고 제때 조금 먹고 뭐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이게 뭐예요?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부정적인 답이 나와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답이 나오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랑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되게 편해요. 편하진 않아요.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반응 잘해주셔서. 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제가 배운 거는 그거예요. 3일 달력을 만들어요. 3일 달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경우 3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이 5일이 되고 5일이 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다 보면은 정말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꼭 해보세요. 저도 했어요. 근데 15일 넘기기 되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제 자신이랑 싸워요. 시나리오나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면은 항상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면은 불안함과 그런 게 몰려와요. 와 남들은 정말 항상 남이랑 비교해요. 누구 감독은 참 영화 잘 만드는데 나는 왜 이럴까?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나? 나는 재능이 없어요. 까지 가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냥 고로코 고만한 아이디어에 타협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고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용기 내서 부딪힐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불안함이 막 몰려와요. 그때마다 저는 내 영화를 보고 즐거워할 관객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인데 예고편을 만들어요. 혼자 음악 들으면서 막 신나고 우와!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거를 일부러 찾아요. 저를 보호하기. 나는 귀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버트 그루딘이라는 작가가 그레이스 오브 그레이터 스팅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는 위험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나와 다른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접했을 때 반항을 해요. 거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건 아니야.
재미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용감하니까. 그죠? 그리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니면 그 아이디어는 딴 데서 누구한테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세상 최고의 이거 되게 이게 닭살 돋는 멘트 나가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최고의 명화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고의 명곡은 안 써졌다. 완벽한 교통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벽한 정부와 법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안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창의력을 발산하셔서 세상을 바꾸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